이원석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조사가 끝날 때쯤에야 사후 통보를 받게 된 경위를 파악하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직후에 내려졌습니다. 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하면서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보고한 경위를 따지며 질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달리 명품 가방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는 만큼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이지검장은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짧은 한숨을 섞어 3초간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취에 대해서는 자리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뒤 부족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검찰에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고 그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종진 기자, 총장이 이제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조사 대상이 된 수사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 전담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조금 전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을 해서 사표를 제출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만나 불찰이었다고 사과하기는 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2년 넘게 진행이 되지 않던 대통령 부인 조사를 성사시켰는데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된 데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도이치 사건 수사팀도 검토했던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 이 총장이 특혜라며 유독 문제 삼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상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조사한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내에 비위 감찰을 전문으로 하는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보고 누락입니다. 대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오늘 명품 가방 의혹 조사를 위해 조사 장소는 물론 변호인과 배석 일정까지 조율했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핑계를 대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사안을 하급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검찰뿐 아니라 어느 조직도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4년째 배제돼 있는 도이치 사건은 몰라도 총장 지휘권이 살아있는 명품 가방 의혹 조사는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결국 진상조사는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형사 1부 수사팀이 주요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낼 정도로 지금 반발이 심한데 이 갈등이 더 번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감찰이나 징계로 수위가 더 높아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중앙지검의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김여사 사건 처분 결과도 뇌관입니다. 이 총장이 오늘 헌법적 가치, 법 앞에 평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다시 강조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여사 의혹을 전부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할 경우 대검과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원종진입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금 전 기자들 앞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훈, 이원석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며 다음 권력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공화국의 몰락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씨 조사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 종료 시점에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 내에서 용역들끼리 윤석열파, 한동훈파로 편을 나누어 깡패 영화를 찍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만용은 검찰 해체로 귀결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장인 이원석 총장은 조사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마저 건너뛰다니 이거야말로 항명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격노할 사안입니다.